별별 맞죠? 네. 일단 실어줘. 이거 잘 봤는데? 내가 먹을까고 그런 게 있지. 오케이, 눈 아파. 어떻게? 와. 고기가 맞지? 무슨 일 도와주세요? 오, 나 민증 놓고 왔다. 에? 나중에. 안녕하십니까, 정폴라입니다. 오늘은 승봉도로 들어왔는데 일단 사진 한 개만 딱 보고 들어왔어요. 거기가 너무 멋있는 해안가라 회계장 쪽으로 가야 돼. 회계장 쪽? 아무튼 뭐 여기 분교 이쪽으로 가야 돼. 사진은 분명히 한 개 건물이 있었거든. 그게 이쪽 라인인가? 일단 먹자. 아, 그래서 오늘은 박쥐를 찾아야 돼요. 어딘지 몰라. 사진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회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회를 먹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화장실 왜 있다? 사람 많네. 열. 쭈꾸미 덮밥. 쭈꾸미 다리가 이렇게 커나? 낫지 않나? 맛있어. 오, 배불러. 아,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와서 이게 뭐야, 행동지원센터를 지나서 산길로 올라갈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 이 산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해변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거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 냄새야? 오, 비료 냄새. 시골의 향기. 뭐야, 여기는 무슨 콘도였나 본데? 무슨 Y 콘도? 이게 콘도인가 본데? 맞네. 오, 근데 이 콘도 안 하는 거지? 해가지? 맞네. 저기 막 유리선도 깨져 있네. 이렇게 큰 건물이 폐가로 있으니까 좀 으스스하다잉. 어떠세요? 좀 내려오니까 바닷가네? 여기 길이 있어? 아닌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다 물 들어오는 데 아니야? 이 사진이 너무 이뻐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물이 다 들어찬다니까? 저 끝까지? 첫 번째 실패. 자, 두 번째 루트. 이 이상한 간판 있는데 길로 가볼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남는 게 시간이에요. 급할 거 없어. 시골 똥강아지들 반겨주는 거야? 뭐 데크길이 있고. 아, 여기 2일 해수욕장 있네요. 아, 2일에요? 네. 산로 올라가는 그 데크 길이 있거든요. 그게 찍은 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반대로 왔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사유지를 치고 갈 뻔했네. 어쩐지 얘네들도 격하게 여겨주더라고. 미안해. 갈게. 아, 지금 끝도 없는 인도길을 걷고 있어요. 밤 너무 늦게 잘했다. 끝도 없는 인도길. 이 끝은 뭐가 있을 거야. 저도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좋다. 느낌이 온다. 맞아? 맞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다. 더 맞는 거 같은데? 다르지. 아, 다르. 잠깐, 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다르지. 아이씨. 아, 결국 못 찾고 못 찾았어요. 해안이래, 해안 다가왔는데 못 찾았어. 어디 있는 거야? 아이씨. 아휴, 그래서 이일레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아, 혹시 모르니까 안 가본 길로 가보자. 그럼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희한한 산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멋진 박쥐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도 꽤 멋있어요. 나쁘지 않았어. 전 선생님. 네. 모험에 실패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뭔다? 여기 뭐다요? 잠깐만. 와, 여기가 저희가 찾던 박쥐는 아닌데. 어, 여기 좋은데? 되게 좋은데? 와, 힘들었다. 이게 얼마나 걸었지? 2시간 반. 진짜 좋은데? 됐다. 다 했어? 나 다 했지. 아, 좋은 박쥐를 찾아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만 해변을 갔는데 왜 못 찾은 걸까? 여기를 올라가 못 찾았나 봐요. 이것 좀 마시면서 할까 봐요.
너무 힘들었어. 야, 터지는 거 아니야? 아우. 아, 정말 고생 끝에 먹는 이 맥주가, 이 노나코 맥주가 너무 맛있어. 어떻게 감격이야. 되게 다 감격이다, 진짜 오늘. 그 매트도 뭐야? 서머레스트 엑스라이트. 뭐 좋은 거야? 그럼. 얼마짜리인데? 가격은 공개하자. 얼마야? 가격은 공개하자. 얼마야? 가격은 공개하자. 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고, 와? 얘네들 뭐 살 때면 나한테 말해주고 산다고 하더니, 어? 사람이 변했어. 황당하거든. 정말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와, 오늘의 텐트 뷰 보이십니까? 미쳤어, 미쳤어. 뷰가 너무 예뻐. 와,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길에서 조금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려온 곳에 이런 좋은 박쥐를 만나서 진짜 와, 이게 무슨 기분일까? 약간 원피스에서 원피스를 찾는 느낌이랄까? 그거 맞아? 지금 해도 너무 좋고 바람도 딱 적당하게 살랑살랑 불고. 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텐트에서 쉬고 있어요. 아, 간식을 좀 먹어야겠다. 자, 요거. 이것도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거라고요? 진상? 떡볶이 맛 쫀득이.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맨날 사먹던 그 쫀득이 그런 건데 떡볶이 맛이에요. 귀엽죠? 와, 씹으니까 살 것 같다. 역시 힘들 때는 씹어야 돼. 뭐 쉬어. 왜요? 난 잤다. 아, 근데 죽겠다 오늘. 아, 밖에서 먹으라. 근데 세트에서 같이 먹을래? 애매하네. 와, 노을이 죽여요, 죽여. 일몰 타임이 시작되었다고요? 해가 다 졌고 제 텐트에는 이상한 손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집주인 쫓아내면 어떡하십니까? 아래 뒤지겠어요. 아니, 감기 걸린 거는 난데. 저기요, 선생님. 약 기운이 있으신 거예요? 저 아직 감기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막 코뱅뱅 소리 장난 아니라니까? 약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와, 진짜 너무해, 어? 자기가 지금 편해서 있는 거잖아, 거기. 아닌데? 뭐 좋아하세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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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아닌데? 오, 쓰굿. 자, 파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서 솔직히 이 조합은 진짜 매주 먹어도 오라. 진짜 너무 맛있어. 이상하게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다? 밖에서 먹어야 돼, 이렇게. 와, 텐트에서 잠깐 나와봤는데 와, 하늘에 별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별 하나 엄청 밝게 빛나는데 이거? 와,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제 코에 있는 피지처럼 겁나 많아. 야, 카메라상 당길지 모르겠다. 미쳐버렸어. 어떡하니, 이 낭만. 이러면 맞을 때 뺏기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너무 이쁘다. 아, 추워. 바람이 세다. 양말 잊지 마고 텐트로 도망. 자, 이제 저의 메뉴가 시작이 됩니다. 제육볶음 밀키트. 아, 근데 이거 생고기로 재워져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좀 곤란한데? 팬에 식용유를 한 큰술 두르고 강불로 네, 고기를 넣고 3분간 볶아주라는데? 아, 3분이면 이거 좀 초벌돼 있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오늘 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요. 오, 큰일 났다. 쌩이다. 어떡하냐? 와, 진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었어? 와, 진짜 쌩이네. 나 큰일 났다. 도전!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한테 빠꾸는 없다. 물을? 선이 어디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흔들어도 잘 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좋아, 느낌이 좋아. 가는 거야. 느낌은 좋은데 이걸 한번 뒤집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과연 첫 번째 마루팩 어떻게 됐을까? 그냥 생고기인데? 아, 오늘 진짜 큰일 났다. 먹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마루팩 도전. 벌써 포기하는 거야? 어우, 조명까지 뭔가 무시무시하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과연? 오, 나쁘지 않은데? 과연? 과연? 입은 거 같은데? 익었어. 다 익었어. 대박. 혹시
진짜 매기지라 별게 아니는데 맛있어 은근히. 어떡하냐. 아무튼 너무 추워가지고 이 시트링 다 조이고 잤어요. 조이니까 좀 그나마 따뜻하더라. 자, 애벌레에서 탈출. 나비가 될 시간이에요. 넌 누구니? 너 이거 주거침입이란다? 어? 너 신고할 거야. 안개가 왜 이렇게 심해? 이거 오늘 배 못 뜨는 거 아니야? 안개 심하면 배 못 뜨잖아. 어떡하냐, 집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야? 채워를 가보자. 아, 배도 고픈데. 선생님들 저 아시죠? 저 아침밥 꼭 챙겨오는 거. 아침밥. 아, 이 분위기에 따뜻한 커피 마시면 짱인데. 어제 발효표가 다 써버렸네, 제육볶음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 같아. 바서룸 우푸마. 얘는 로봇이잖아. 걔 로봇 아니야. 원래 살아있던 애인데 베가펑크한테 개조당한 거야. 아침밥, 아침밥. 자, 토스트 하나 받으세요. 딸기잼도 하나 받으세요. 네. 오늘의 아침은 미주라 토스트, 딸기잼. 이렇게 두 개 간단하게, 달콤하게 좋지. 듬뿍. Cheers. 맛있구만. 맛있지? 응. 아, 기분 탓인 걸지도 모르는데 지금 뭔가 안개가 그쳐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쿠마 같네요, 택피니까. 제가 개조해드릴까요, 로봇으로? 이게 퐁퐁 퐁 윙 킹킹킹. 안개가 점점 거쳐. 와, 이제 해가 완전히 떠가지고 이렇게 햇살이 내려오네. 햇살이 내려와. 이뻐 죽겠어. 안개도 다 거쳤어요. 역시 해가 뜨면은 안개는 금방 거칩니다. 오, 봐. 아니, 무슨 비 왔어? 왜 이래? 미쳤다잉. 쓰레기를 내는 남자, 아름답습니다. 비록 어제 찾고자 했던 그 해변 박쥐, 사진 한 장 보고 온 그 해변 박쥐를 찾지 못했지만, 와, 그 뜻밖의 좋은 박쥐를 찾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뜻밖의 발견에 대한 행복! 이제 어제 먹었던 식당에서 뜨뜻하게 칼국수를 먹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는 배를 탈 겁니다. 아,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See you! See you!